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비가 오려면 조금 더 오든가. 비가 그냥 다육이 입장도 못 적시고 그냥 그쳐버리네요. 날씨가 흐릿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비가 안 오네요. 아이고, 좀 시원하게 와서 송화가루 깨끗이 좀 씻어주면 좋으련만. 송화가루도 안 씻어주고. 송화가루 묻은 입장에 얼룩만 생기고 비가 멈춰버리네요.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오늘 저는 베란다 추천 식물 몇 가지 제가 한번 골라봐 드릴게요. 제가 키운 경험으로 추천 식물 몇 가지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쁘게 예쁨을 뽐내고 있는 이 아이는 아르메니아라고 너도부추라고 하는 아이예요. 정말 너도부추, 부추 닮았어요. 아, 부드러운 천물 부추 닮았어요. 요즘 햇빛 받아서 이렇게 예쁨을 뽐내고 있답니다. 얘는 창틀, 지금 창틀 위에 제가 올려놨죠. 이렇게 여기 봉 위에 이렇게 올려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세상에. 꽃대 보세요. 꽃대 밑에 또 꽃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꽃피는 모양이 어떤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봉우리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다가 이렇게 하나가 펴요. 하나씩 두 개씩 두개 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송이 꽃이 완성되는 그런 너무 기특한 아이랍니다. 너도부추 창틀 정도의 햇빛만 있으면. 이렇게 가능한 아이랍니다. 예쁘죠? 얘는 베란다 추천 식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노지에서나 베란다 창틀 정도의 햇빛에서나 아주 잘 크는 아주 예쁜 꽃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예쁜 아이랍니다. 정말 베란다에서 추천드리는 식물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제라늄이죠, 제라늄. 제가 제라늄을 작년에 제니부터 그냥 나눔 받아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제니가 하나, 둘, 지금 올해 삽목한 아이가 두 개. 작년에, 얘는 작년에 삽목한 아이 좀 크죠?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제니 부자가 됐어요. 이 아이는 덩치가 좀 커서 햇빛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저희 다육이 올려놓는 선반 맨 위에 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키우고 있는데요. 아주 예쁘나요? 삽목도 아주 잘 되고 제가 뭐 삽목 경험이 제가 다육이 쭉 키워왔어요. 몇 년을 다육이 키우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식물 계기가 돼서 식물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얘들 삽목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여기서 삽목둥이 크는 거좀 보세요. 저 새순. 요 새순 색감도 좀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제니 키워볼 만합니다. 아주. 삽목하는 재미도 있고요. 햇빛. 아주 쨍쨍한 햇빛 아니고, 여기가 창문 안쪽이잖아요. 여기 창문 있고, 여기 창문 안쪽인데, 이 정도 빛만 해도 충분히 요런 정도의 무늬를 내주면서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랑코에, 이게 제가 빨래 거리대에 이렇게 걸어놓고, 얼마 전, 며칠 전에 또 제가, 꽃 정리해준다고 또, 영상 찍어 올렸던 칼란디바 카랑코 애들이에요. 꽃도 꽃 인심 말하자면 엄청 꽃대에 올린 거 보이시죠? 이거 몇 달을 가요, 몇 달을. 그리고 자기 기분 좋으면 또 꽃대 올려주죠. 이렇게 외목대로 또 키우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가드닝 하는 대로 잘 자라주는 착한 카랑코의 칼란디바예요. 요즘 또 신품종으로 또 꽃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삭소름, 정말 이 추천드리는 삭소름이에요. 꽃이 이렇게 꽃대 쭉쭉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꽃을 계속적으로 피워줘요. 계속. 지금은 꽃이 몇 개 안 달렸지만, 얘가 제가 삽목한 후로 아직 이제 힘을 내고 있어요. 꽃을, 꽃대를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삽목둥이도 이렇게 꽃을 올려주잖아요. 제가 한번 꺼내볼까요? 이 많은 것 중에 다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쌍꽃대를 올렸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작은 삽목둥이도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답니다. 또 여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햇빛이 아주 없는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아주 순한 아이고 삽목도 잘 되고 삽목 100% 성공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능수능란하게 삽목을 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통 하는 분들의 솜씨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삽목이 전체적으로 다 잘 돼서 자리 잡고 지금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햇빛 없이 키울 수 있는 아이, 이 벌레잡이 제비꽃입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분재한 아이를, 아주 작은 아이를 다 떼서 이렇게 하나하나 떼서 여기 있기 위해, 저는 뭐 그 뭐예요, 삽목할 때 보통 쓰는 거 그건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익기 위해 그냥 제가 처음에 데려왔을 때 익기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익기에 분지한 애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떼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얘들도 무난히 잘 커지고 또 꽃대도 올려주고 그러네요. 정말 왕 추천 식물입니다. 이렇게 하는 꽃도 올려주고요. 잎꽂이도 되고 있죠. 이 꽂이도 되고 있어요. 요거 분갈이 해주는 과정에서 잎 떨어진 잎이에요. 그리고 얘가 또 분지에 기미가 보이네요. 제가 단 두 포트로 시작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는 재미를 주고 있는 벌레잡이 제비꽃입니다. 이건 정말 해안 타는 아이라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 군자란이 저한테 온 지가, 제가 버려진 아이 데리고 와서 키운 지가 한 10년은 됐을까요? 그래서 또 꽃대 새로 또 올려서 제가 또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따로 분리해서 또 당근마켓에 이거 본전 뺐습니다. 꽁으로 죽어가는 아이 데려와서 키우다가 해마다 이 꽃을 진짜 이거 12송이 정도 원래 그렇게 폈어요. 이제 씨가 맺혔어. 그냥 이거 안 떼고 씨가 또 떨어져서 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애기? 이렇게 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애기. 얘도 까탈스럽지 않고 그냥 뭐 아주 순하게 크면서 베란다 활동하고요. 여기서 그냥 꽃을 매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삽목한 러브체인과 콩란, 녹영이라고 하는 콩란, 얘는 다육이과예요. 그래도 이 벽에서 이 벽 쪽에 그림자, 해 그림자도 보기 힘든 이 벽 쪽에서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진짜 굵어요. 너무 굵다니까 이거 콩알 콩 완두콩, 완전히 완두콩입니다. 밥에나 먹는 완두콩. 이렇게 우체인과 녹영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는 필레아 페페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제가 이 밑에 보면 이거 자고 있죠. 아주 제 자구 얘를 하나, 요만한 애를 하나 제가 얻어왔어요. 제 지인한테서. 그래서 한 3년 정도 키웠는데 이렇게 외목대 형성이 되면서 아랫잎이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외목대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꽃대는 영상에 나왔던 필레아 페페랍니다. 이렇게 겨울에도 초록초록하니, 저는 남부지방이라서 그런지 저 베란다 월동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키우는 맛이 아주 그만입니다. 자구 또 분리해서 나눔도 하고, 식물 키우면서 또 그런 재미도 있죠. 요 외목대 좋아하시는 분 요거 키우면 100% 외목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벌써 1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